소일거리로 민박집을 시작했답니다. 처음엔 남는 빈방 하나 내줬을 뿐인데 손님들과 말벗도 하고 정을 나누는 사이 남편의 빈자리도 허전한 마음도 채워졌답니다. 감자볶음. 힘들던 시절 위로가 되어준 손님들이 고마워서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다 보니 반찬 하셔야 될 것 푸짐한 밥상이 됐다는데요. 저거 10일 동안 줘도 똑같은 거 계속 먹을 수 있어요. 한상 차려질 무렵 도착한 손님들. 또 왔어. 선생님 지금 어떻게 오신 건데요? 어떻게 오신 우리 형제 아들끼리 모임 기대됩니다 지금. 음식을 내오는 아들의 손길도 분주해지는데요. 저쪽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. 기다림 보람인데. 우와. 딸의 엄마이지. 다 안 담겨요 지금. 고할머니 밥 한 끼에 한 달 전부터 기다려와야 했던 수고로움도 모두 녹아내립니다. 그릇 빵꾸나겠다. 여러 가지 영향을 좀 줘야 돼. 평소에 접해보지 못하잖아. 그러니까 응원할 수 있잖아. 밥 한 그릇을 뚝딱했지만 어딘가 아쉬운 손님들. 반찬들을 넣고 쓱쓱 밥을 비비기 시작하는데요. 한 입 크게 앙 먹는 아저씨와 여기 질세라 더 크게 한 입 앙 먹는 아주머니. 할머니 집에서 꼭 먹고 가야 하는 별미 비빔밥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. 그런데요, 한 손님이 빈 그릇을 들고 슬쩍 일어납니다. 안 되세요, 이 가족은 만 원씩 내세요. 아버지 물 이렇게 많이 먹어요. 새끼 굶어. 우리 제작진이 화가 났어요. 아버지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? 아이, 아직 멀었어. 원래 이런 거야 원래.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. 가격은 우리가 모르고 먹는데요. 주인집에서 가격을 욕을 하면 아낌없이 애놀이 없이 드릴 거예요. 진짜 그 정도예요? 어. 이거 5천 원이래요 한 끼. 5천 원? 이건 아니다. 라면 하나도 5천 6천 하잖아. 그죠? 이 하나는 만 원만 줘. 얘기 들으면 기분 어떠세요? 기분이 뭐 하늘 땅만큼 좋지. 하늘 땅만큼 좋아. 오가는 정 때문에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밥값을 올리지 않으셨답니다.